시간이 꽤 흘렀는데 모녀 언니는 아직이네. 세 번째 라운드는 우리가 알아서 시작해야 하나 봐. 이번엔 팀을 어떻게 짜지? 여행자, 페이몬! 마지막 라운드는 내가 너희의 파트너가 되어줄게. 모든 참가자 중에 딱 너희 둘만 그 유령을 봤으니까 난 너희와 진상을 조사하고 싶어. 그래? 난 좋아. 여행자 넌? 지금으로선 단서가 너무 적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긴 한데 좀 더 조사해보고 싶은 곳들이 있어. 이따 나랑 같이 가보자. 어디로 가려고? 일단 너희와 처음 만난 곳에 가보자. 너희 말대로라면 거기서 유령을 만나고 기절한 거니까. 거기라면 뭔가 단서가 남아있겠지. 정말 가려고? 그랬다가 괜히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건 아닐까? 유령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더 잘된 거지. 난 그 유령이 없을까봐 걱정 중이었거든. 순순히 나타나준다면 일이 더 쉬워지잖아? 헤이조는 정말 강심장이구나. 여러 사건을 맡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 자, 가자! 이곳이 너희가 유령과 처음 만난 장소 같아. 물론 그 여인이 진짜 유령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사건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정리해보자. 당시에 그 여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 어디 보자.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말랬어. 당장 떠나지 않으면 영혼이 여기 남겨질 거래. 그때 그 장면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린다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엔 눈앞이 컴컴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지랬지. 사방에서 도깨비불이 번쩍였고 검은 안개가 그 유령의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더니 난 그대로 기절해버린 거야. 묘사만 들어봤을 땐 확실히 유령의 짓이란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역시 헤이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부정하진 않겠어. 다만 난 그 여인의 정체보다는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가 더 궁금해. 아무리 유령이라도 이성을 가졌다면 이를 꾸미더라도 어떤 확실한 목적이 있을 테니까. 우리 영혼을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건 아마 겁주려고 한 말일걸? 어? 그런 거야? 뭐랄까, 나한테 영혼을 뺏어갈 능력이 있었다면 굳이 두 번씩이나 경고만 하진 않았을걸? 게다가 그런 비밀을 알게 된 너희가 이 주변을 돌아다니게 뒀을 것 같지도 않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내가 볼 땐 둘 중 하나야. 첫째, 너희의 영혼을 뺏으려면 일종의 저주 같은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저주를 걸었다면 너희가 분명 이상한 걸 느꼈겠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어. 따라서 그 여인은 그냥 너희를 겁주려고 했던 거야. 우리 겁줘서 뭘 하려고. 잠깐! 알았다! 우리를 기권하게 만들어서 담력시험 보상을 꿀꺽 하려는 거야! 아, 그러네. 아마 안 했겠지. 그럼 뭐 때문이지? 헤이조, 넌 알아? 너희 말만 놓고 보면 아무런 악의 없이
그저 너희가 여길 빨리 떠나길 바랐던 것 같아. 변종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보물을 지키거나 안 좋은 일을 덮으려던 걸 수 있지. 하지만 내 직감으로는 둘 다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주변을 좀 더 조사해보자. 뭔가 단서를 발견했어? 나뭇가지가 뭔가 걸어뒀던 것처럼 축 처져 있는데 그거 말고는 없어. 그랬구나. 나도 전에 너희와 헤어지고서 이 근처를 둘러봤었거든. 나뭇가지가 휜 건 말고도 군데군데 불에 그을린 흔적을 발견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좀 더 직관적인 물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안녕? 저기 우리가 방해한 건 아니지? 외눈 동자승이구나. 여우요괴랑 갑파도 있네. 여긴 웬일이야? 단서를 찾고 있다길래 우리도 도우려고 왔어. 정말 용감한데? 사실 우리도 자신은 없어. 아까 이토님의 부하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겪은 걸 들으니까 진짜 무섭더라고. 그 녀석은 분명 무서운 악령이거나 요력이 넘치는 사악한 대요괴일 거야. 둘 중 어느 쪽도 만만찮은 상대지. 그치만 미카와 축제를 생각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린 카마이님과 무사님의 우정을 동경해왔어. 그래서 인간에게 받은 은혜를 미카와 축제를 여는 걸로 갚으려고 한 거야. 유력은 약하지만 우리도 어렵게 맺은 우정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건 원치 않아. 미카와 축제는 사람들이 즐기고 돌아가는 곳이어야 해. 함께 조사해줄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좋지. 진수의 숲은 넓으니까. 그럼 부탁할게. 같이 단서를 찾아보자. 걱정 마. 여기라면 환하니까. 의심되는 단서는 모조리 찾아올게. 이것 좀 봐봐! 강 하류에서 이걸 찾았어! 이건 뭐지? 검은 천조각 같은데? 이런 원단은 처음 봐. 이건 암막 천조각이야. 암막 천?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강해서 무대 같은 곳에 자주 쓰여. 원단이 잘린 부분이 거친 걸 보니 바위나 나뭇가지에 찢어진 것 같은데? 나뭇가지라고? 커다란 암막천이 나무 위에 걸려 있었다고 가정하면 나뭇가지가 휜 게 설명이 돼. 암막천을 나무에서 제거할 때 천의 일부가 나뭇가지에 찢겨 강에 떨어진 거지. 당사자는 그걸 몰랐거나 미처 손쓸 틈이 없었던 거야. 해야만 했던 일도 많았을 테니까. 근데 암막천은 왜 나무에 걸었을까? 이건 그냥 내 추측인데. 어쩌면 이곳의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였을 수 있어. 이건 일단 너무 신경 쓰지 마. 아직 확실해진 게 아니니까.
그보다 아라타키파 사람들이 유령을 봤다던 장소를 조사하고 싶은데 혹시 어딘지 알아? 거긴 내가 알아! 이토님 부하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유령을 본 곳의 확실한 위치를 물어봤었거든. 내가 안내해줄게. 그럼 부탁할게. 가자!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고. 바로 여기야! 그분들 말로는 여길 지날 때 주위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도깨비 불이 막 번쩍거렸대! 어? 왠지 익숙한 레퍼토리인데. 우리가 봤던 거랑 비슷하지 않아? 좋아!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주변부터 조사해보자. 역시... 난 나무 아래에서 부서진 공을 발견했어! 아니, 연기로 그을려서 까맣고 폭죽이랑 비슷한 냄새가 나! 옆에 있는 돌 틈에서 수상한 가루를 발견했어. 조금 집어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막 잠이 와. 화염이 남긴 흔적으로 봤을 때 이토님 부하들이 본 도끼비불은 유력으로 생긴 게 아닌 것 같아. 그보다는 뭔가가 불타면서 생긴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겁주는 수법도 비슷하고 흔적도 미처 다 치우지 못했다라. 아무래도 진실에 아주 가까워진 것 같아. 이젠 거의 확신할 수 있겠어. 너희가 만난 여자는 유령 같은 게 아니야. 무슨 경이로운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미리 설치해둔 도구들로 사람들을 겁준 것뿐이지. 도구? 겨우 그런 걸로? 그치만 우리가 본 건 진짜 무시무시했단 말이야. 우선 담력 시험 때문에 이곳에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더해졌어. 당시 너희는 새 꼬마 요괴를 만나 한번 놀란 후였으니 그 신비로운 여인을 만났을 때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긴장으로 호흡이 격해져 그 여인이 미리 뿌려둔 수면가루를 대량으로 흡입하면서 어지러움을 느꼈을 테고. 그 여인은 이어서 암막천을 끌어당기고 소위 도깨비불이란 도구에 불을 붙여 미지의 공포스러운 광경을 연출했겠지. 대략 그렇게 된 걸 거야. 한마디로 다 허세였다는 거네. 이럴 수가. 감히 날 속였겠다. 근데 사실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내게 조사를 부탁한 의뢰인은 정말 어떠한 힘에 의해 해안가에 갇혔거든. 그건 이런 도구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만약 그녀에게 정말 그런 힘이 있었다면 왜 굳이 그런 도구들을 준비했을까? 나 벌써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 숲에서는 도구를 사용해야 했지만 해안가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특이한 힘이라. 아! 그랬군! 이제 알 것 같아! 이렇게 빨리? 범죄 조직에 지실 거란 가능성만 배제하면 남은 가능성은 딱 하나뿐이지. 너희가 만난 그 여인의 정체를 알 것 같아. 이제 해안가로 가보자. 우리도 같이 가. 아니, 너희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더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으니 조사를 멈춰도 된다고 전해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 불필요한 방황은 끝내고 담력 시험의 결과를 기다려야지. 알았어.
그럼 조심히 갔다 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큰 소리로 우릴 불러. 우린 들을 수 있으니까. 위험한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고마워. 그럼 가자. 절벽을 따라 살펴보자. 내 추측이 맞는다면 흙바닥이 어딘가 다른 곳이 있을 거야. 이럴 줄 알았어. 또 날 찾아냈구나. 아, 나타났다! 우린 네가 꼬마 요괴들의 동료인 줄 알았어. 근데 걔네들은 널 본 적이 없대. 넌 대체 누구야? 왜 우릴 겁주려는 건데? 경고했을 텐데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하지 마. 우리도 널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그 정도 요력으로는 우릴 겁주긴커녕 네 소멸시키기만 앞당기고 말 거라고. 요력?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물건에서 탄생한 요괴는 본체 밖에서 인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 본체와 가까이 있을 땐 요력을 제법 사용할 수 있지만 본체와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지고, 게다가 본체가 망가지면 그로부터 탄생한 요괴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아. 너는 사물에 깃든 요괴, 아니 츠쿠모감이라고 하는 게 나으려나? 그럴 필요 없어. 나도 이름이 있으니까. 난 한유다 치즈루야. 치즈루, 넌 왜 우리가 떠나길 바란 거야? 너도 요괴라면 외능동자승 같은 다른 요괴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게다가 우리랑 같이 아키츠 놀이를 할 때 즐거워했잖아. 마치 카마유와 무사 이야기처럼. 바로 그게 이유야. 그러니까 너희까지 괴롭게 만들기 싫은 거야. 괴롭다니 무슨 뜻이야? 꼬마 요괴들한테서 카마이와 무사 이야기는 들었을 거야. 사실 그 이야기에는 너희가 모르는 내용이 남아있어. 두 분이 처음 만난 건 무사가 25일 무렵이었어. 10년이 지난 후에도 둘은 어제 만난 것처럼 친근했지. 술을 마시고 유랑하고 비물을 겨루고 마음이 통하는 정도에서 점차 서로를 벗이라 여기게 됐어. 또 10년이 지났고 무사의 검술은 극에 달해 카마이님을 뛰어넘었지. 물론 카마이님은 그때부터 술도 끊은 채 수행에만 전념하며 다시 겨룰 날만을 기다렸어. 하지만 또 10년이 흘렀고 무사는 나타나지 않았지. 남쪽에서 전란이 일어나 변방을 지키러 갔던 거야. 요괴에게 10년은 눈 깜짝할 새라 카마이님은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다시 만났을 때 카마이님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 65이 된 무사는 백발의 흉터 투성이었으니까. 이봐, 아직 감을 잡을 순 있는가? 나이가 많아 힘들 것 같구려. 실은 작별 인사를 구하러 온 거라오. 그런가? 그럼 한해 치킨에 한판 하는 건 어떤가? 그것도 좋겠구려. 무사는 전력을 다했지만 체력 부족으로 금세 지고 말았어. 카마이님은
하고 이탈을 내려놓고도 한참을 침묵하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 아쉽군. 기대가 아쉬움이 되기까지는 불과 몇십 년도 걸리지 않았어. 카마이님은 그대로였지만 눈앞의 친구는 늙어있었고 만남의 기쁨은 결국 아쉬움이라는 독약으로 변해버렸지. 어떤 일은 제3자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 그 모든 걸 옆에서 본 나는 잔혹한 이치를 깨달았지. 우릴 애석하게 하는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도록 정해진 일이었단 걸. 우리 요괴와 인간은 수명도 천성도 다르지만 같은 땅에 살면서 서로 만나고 이끌리고 그러다 어느새 헤어지지. 그 꿈에서 깨어나면 영원한 그리움과 떨쳐낼 수 없는 고통만 남게 돼. 마음이 성숙한 대요괴들도 그런데 단순하고 선량한 작은 요괴들은 이별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너는... 난 원래 이 해안가에 숨어서 내 수명이 다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곳에 아키츠 놀이를 만들고 날 깊은 잠에서 깨운 거야. 난 그 아이들이 카마이님과 인간 무사의 전설 때문에 인간과의 만남에 한없는 기대와 열정을 품지 않았으면 해. 그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뿐이니까. 그래서 유령 행세를 하면서 여기 온 사람들을 내쫓은 거구나. 그럼 해안가에 갇혔던 사람도 네가 한 거야? 왜 그 사람한테만 심하게 굴었어? 난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평소에는 모아둔 도구로 사람들을 겁주곤 했어. 사람이 많을 땐 쉽지 않았지만. 근데 그놈은 욕심이 끝이 없었어. 아키치 놀이에 설치된 장식을 훔쳐서 비싼 값에 내다 팔려고 했다고. 그래서 놈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모든 요력을 동원해 벌을 준 거야. 그랬던 거구나. 이제 보니까 너 아주 정의로운 애였구나. 아, 맞다. 근데 넌 어떻게 카마이와 무사의 뒷이야기를 아는 거야? 대답하지 않아도 돼. 난 다 아니까. 네 진짜 신분은 사실은 하고이타인 거 맞지? 하고이타라고? 아, 설마! 그래. 수백 년 전 요괴 카마이와 인간 무사가 아키츠 하네츠키에서 사용했던 그 하고이타 말이야. 강력한 요력의 영향을 받아 점차 의식이 생겨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증인이 된 거야.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요력은 유지됐을지 몰라도 하고이터는 낡을 대로 낡았을 테니 자기 존재 하나 유지하기 힘들어진 너는 도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겠지. 게다가 내 추측이 맞다면 이 하고이터가 바로 세 번째 라운드의 목표물일 거야. 완벽한 정답이야. 아주 흥미로운 추리 잘 봤어. 세 번째 라운드를 통과한 걸 축하해, 꼬마들. 어? 미코! 게다가 무녀 언니도 있네? 실종된 거 아니었어? 죄송해요. 사실 이것도 야예님의 계획인지라. 어때? 다들 깜짝 놀랐지? 두려움이 미지로부터 온다면 상황은 복잡할수록 좋은 게 당연하잖아. 관계자마저 사라져줘야 담력 시험이 제대로 맛깔스러워진달까? 역시 우리 일부러 겁주려는 거였어! 해토미, 넌 가서 사람들에게 담력 시험 종류를 알려. 승자는 정해졌으니까. 진실을 알아냈으니 난 이만 의뢰인을 만나러 가볼게.
그나저나 절도미수라. 중재는 아니지만 벌은 받아야겠지. 그럼 또 보자. 근데 미코, 하고 이탈을 세 번째 라운드의 목표물로 선택한 건 치즈루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미코? 야인님? 당신은... 언젠가 허재궁을 따라 미카와 축제에 가서 아키치 하느치키를 하는 걸 구경하는데 그때 널 봤어? 당신은 아마 아직 인간의 형태 없이 의식만 갇혔을 때였겠지만? 생각났어요. 당신은 호재국님의 어깨에 있던 그... 그러다 얼마 전 해안가를 산책하는데 근처에서 익숙한 요력이 느껴지는 거야. 아주 미약한 힘이었지만 그래도 난 널 찾아냈지. 넌 나무 위에 앉아 멀리 여행객을 바라보고 있었어. 네가 작은 목소리로 참아야 한다, 인간과 만나면 안 된다라고 중얼대는 것도 들었고. 대체 언제요? 전 당신을 보지 못했는걸요? 힘이 그 정도로 약하니 당연히 날 발견 못할 수밖에. 사실 계속 자책했던 거지? 속으로 카마이와 무사가 맺어진 게 하고 이타인 니 탓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땐 아직 이런 인간 형태가 아니어서 희미하게 의식만 있을 뿐이었어요. 두 분이 미카와 축제에서 만났을 당시 전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그분들의 이야기에 흔적을 남긴 거니까요. 하지만 두 분이 헤어진 후 전 카마이님의 잦은 한숨에 자책감이 들어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죠. 야인님, 당신은 유명한 대요괴신이 저보다 많은 걸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만남은 결국 이별이 되고 짧은 세월이 어느새 지나고 나면 남는 건 허전함과 괴로움 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요괴들과 인간의 만남이 정말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왜 없어? 넌 여행자와 아케치 놀이를 할 때 기분이 어땠니? 즐거웠어요. 하지만... 하지만 이성이 그건 잘못된 거라고 했다. 그거야? 사실 네가 말한 카마이와 무사의 이야기에는 남은 이야기가 더 있어. 그럴 리가요? 카마이님과 인간 무사는 그 후로 다시 만나지 못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그 무사의 이름은 야나기바시 타쿠토. 또 다른 신분으로는 창남 이신유의 창시자이기도 하지. 그 감술은 야나기바시가 카마이와 겨루던 중 깨달은 것들이라고 하는데 3대 종가 토미나가 마사나리 역시 카마이와 친구가 되었어. 500년 전 카마이와 토미나가가 함께 싸우던 마지막 순간에 토미나가가 사용한 검이 바로 야나기바시로부터 내려온 것이니 카마이도 과거의 아쉬움을 잘 달랬다 할 수 있지. 그랬나요? 네 말대로 우리 요괴들은 인간과 달라. 요괴들에게 인간의 수명은 너무나도 짧아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손님처럼 느껴지지. 하지만 만남으로 맺은 인연은 거기서 끊어지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러니 괴로워 마. 좋았던 시절은 금세 지나가고 인생은 이슬처럼 사라지지만 그래서 더욱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의 넌 이제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지? 예, 친구! 이토!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벌써 히토미에게 자초지종을 다 듣고 왔지? 네가 마지막 라운드의 최종 승자라면서? 그리고 이분의 정체도 이젠 다 알아.
그래서 이 몸이 다른 사람들이랑 상의를 좀 해봤는데 어? 넌 예전에 그 여자 여우잖아. 네가 왜 여기 있어? 난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뭘 상의했는데? 다들 잘 들어. 담력 시험의 끝을 축하하기 위해 우린 미카와 축제를 열기로 했어. 생각해보니까 꼬마 요괴들의 요력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이 몸, 아라타키 천하 백귀의 왕 위토님께서 모두를 최고의 미카와 축제로 이끌어주시겠다, 이 말씀이야! 역시 아라타키님! 정말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지! 이번엔 임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도울 거라고. 아야투 형씨도 온댔다니까? 지금 다들 재료를 모으는 중이니까 금방 축제 준비가 끝날 거야. 너흰 와서 놀 준비만 하면 된다고. 아라타키님 만세! 축제라. 그럼 내가 빠질 수 없겠네. 나도 가야지. 아, 축제는 진짜 오랜만인데 술을 챙겨 나와서 다행이야. 이토 녀석 가끔은 제법 믿음직하단 말이지. 축제라니. 맛있는 요리더라. 내가 간다. 좋아. 너희만 괜찮다면. 축제가 시작됐나 봐. 우리 빨리 가보자. 어? 이토! 고로도 있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시간만 더 있었으면 여기에 엄청 큰 낚시터를 만들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었어? 낚시라? 예전에 와타츠미 섬에 있을 땐 주로 물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는 거랑 낚는 거랑은 손맛이 다르지. 이 몸은 낚시 고수라고. 예전에 이 몸이 엄청난 월척을 낚았는데 하도 커서 야해 출판사에 어떻게 처리하냐고 편지까지 보낼 정도였다니까. 그런 것도 고민이 된다고? 그렇게 커?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가 다 먹어치울 수 있는데. 근데 야해 출판사에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 특별히 가시볼간지에 투고해서 희나님한테 방법을 물어봤지. 근데 희나님은 어찌나 상냥하던지 금방 답장을 보내주더라고. 이런 우연이. 평소에 나도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전에 비슷한 편지를 받았었거든. 그것도 엄청난 대어를 낚아서 고민이라는 편지였다고? 설마. 설마 세상에 나와 낚시 실력을 겨룰 녀석이 존재한다는 건가? 안 될 말이지. 일단 다들 축제를 즐겨. 난 오늘 더 큰 고기를 잡아야겠으니까. 다들 물고기 요리 한 상 먹을 준비나 하라고. 거의 다 됐다. 줄이 또 끊어졌어. 어렵다. 요이미야 누나, 진짜 물풍선을 낚을 수 있는 거야? 걱정 마. 이 누나가 팁을 알려줄게. 그건 바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다. 물풍선 낚시!
잘 조준한 다음 재빠르게 낚아채는 거야. 보기만 해도 어렵네. 여행자가 한번 해봐. 우린 세 명이니까 최소 세 개는 낚이다. 그치만 요이미야 누나, 한쪽 눈을 감았더니 나 아무것도 안 보여. 라멘 너무 맛있어. 그러게, 엄청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응? 아야코는 평소에 라멘을 잘 안 먹나? 저게 얼마나 맛있는데. 아, 두 분이군요. 여기 라멘 두 그릇 더 주세요. 라멘은 기름기와 염분이 강해서 주변에서 못 먹게 하거든요. 라멘도 전골도 평소엔 못 먹는 음식이죠. 힘들었겠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아야카가 케이크를 전골에 넣었던 거구나. 어? 그건 부디 잊어주세요. 아이, 배부르니까 졸려. 나 잠깐 잘래. 그나저나 예전엔 요괴들의 축제에 특별한 노점이 열리고 나지 않았나요? 그건 말하자면 긴데. 물풍선을 하나도 못 낚았잖아. 여행자, 너 실력이 녹슨 거야? 결국은 치즈루가 하나를 낚은 게 다잖아. 그것도 애는 동자승한테 선물로 줘버렸지만. 엄청 갖고 싶어하는 것 같길래. 베이몬도 갖고 싶다고. 다음에 또 낚으면 너한테 줄게. 오예! 사장님, 이거 평소보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축제라지만 프리미엄도 적당히 붙여야죠. 노점을 여는 것도 다 돈이야. 본전 뽑으려면 비싸게 파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요, 가면을 다섯 개 살 테니까 30% 깎아주세요. 정 안 되면 말고요. 어휴, 알았다, 알았어.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살짝 물러나 있어. 그건 알지만 평소엔 이렇게 예쁜 모닥불을 못 보니까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요. 세상엔 아름다운 게 많아. 순간에 집착할 거 없어. 축제는 아직 한창인걸. 동생한테까지 비밀로 할 줄은 몰랐네. 표정을 보니 놀란 것 같더라. 그런 걸 미리 알려주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옆에 있으니 아야카도 그렇게 무섭진 않았을 거예요. 조금 놀라는 정도는 오히려 평소에 쌓였던 긴장을 풀어줬을 테고요. 이번 계획은 아주 순조로웠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걸 보는 건 정말 재밌다니까. 동감입니다. 미쿠, 아야토, 뭘 그렇게 음흉하게 웃는 거야? 응? 축제는 다 둘러봤어? 어때? 즐거웠니? 엄청 즐거웠지. 진정한 미카와 축제는 지금보다 100배는 더 떠들썩했어. 그치만 너희가 거기에 있었대도 지금만큼 즐겁진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축제는 친구와 함께해야 더 재밌는 거니까.
안 그래? 네, 감사해요. 자, 아마 여행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지? 우린 이만 빠져줄게. 어? 무슨 얘기? 또 들켜버렸네요. 야인님은 항상 뭐든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뭐든 다 아는 건 아니야. 그저 먼저 경험해봤을 뿐이지. 여행자, 잠깐 시간 돼? 나 너랑 해안가에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 이별 역시 축제의 일부라는 걸까요? 끝나지 않는 축제란 없잖아. 난 우라쿠사이님 같은 대유기가 될 거야. 그럼 진정한 미카와 축제를 열 수 있겠지. 잘 놀았어? 같이 뭐라도 먹으러 갈까? 전 조금만 쉴게요. 이상하네. 물고기가 다 어디를 갔대? 긴장 풀고 장소를 바꿔서 해보자. 물건을 잔뜩 사버렸네. 돌아가서 정리해야지. 라멘 한 그릇 먹었을 뿐이니까 몸무게가 늘진 않겠지? 거의 다 됐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있잖아! 좀 더 힘내봐! 여기서 하자. 같이 와줘서 고마워. 난 말이지, 내가 인간의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기뻤어. 난 하구이타에서 요괴가 됐잖아. 축제 중에 태어난 요괴다 보니 태생부터 떠들썩한 걸 좋아해. 그래서 늘 축제에 참가해서 인간과 친구가 되고 사람들과 같이 아키츠 놀이를 하고 싶었어. 하지만 깊고 조용한 밤이 되면 노세한 무사님이 하구이타를 내려놓으며 지었던 씁쓸한 미소와 카마이님이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던 모습이 떠올랐어.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인간과 친구가 된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괴로운 표정을 짓게 될까?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자.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고 되뇌었지. 미안해.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못 알아듣는 말만 해서 많이 놀랐지? 난 네가 겁나서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더라. 네가 날 꼬마 요괴들의 동료로 착각한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모른 척 너희와 아키츠 놀이를 했던 건 나도 잘 모르겠어. 어쩌면 나도 카마이님처럼 인간과 아키츠 놀이를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 아니면 나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걸 알아서 그렇게 외롭게 떠나고 싶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같이 놀아줘서 고마웠어. 그때 아키츠 놀이를 할 때 페이몬이 그랬지.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그때 내가 내 소원은 너희를 다시 만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결국 너희는 다시 날 찾아왔고 내 소원은 안 이뤄진 거니까 나 새로운 소원을 빌어도 될까? 뭐가 좋을까? 날 기억해줘? 아니야, 한 가지 소원만 빌 수 있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잘 들어. 내 소원은 네 앞으로의 여정이 늘 축제처럼 즐겁길 바래.